제17기 자문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자문위원 대표 정태일 자문위원. 우리 한민족이 전부 통일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5천만 동포와 북한 2천만 동포. 홍명기 귀하를 재단법인 민주평화통일 지원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합니다. 통일 대강론은 잠자던 통일론의 불씨를 붙였고 우리는 그 불씨를 이곳 LA 지역에 조심스럽게 옮기는 역할을 우리 민주평통 LA 협의회에서 시작하려 합니다.